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요즘 차이나와 러시아가 엄청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두 나라 지도자인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짝짝꿍 하면서 손발이 착착 맞습니다. 얼마 전에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을 My best friend, 절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있었던 러시아와 차이나 간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20년 전에 맺었던 두 나라 사이의 우호 협력 조약을 연장하겠다고 이제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요. 인류 발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두 나라가 긴밀히 협력하겠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모스크바하고 베이징이 생각하는 인류 발전하고 워싱턴이나 파리나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인류 발전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세계적인 싱크탱크인 CSIS 국제전략연구소가 러시아와 차이나 간의 군사협력에 대하여 재미있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가 엄청나게 최신 군사기술을 차이나한테 이전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동북아의 힘의 균형을 깨고 굉장히 불안정한 사태를 유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CSIS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부터 두 나라 사이의 군사 협력이 급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부터 2014년 사이에는 약간 군사 협력이 좀 슬로우했는데 2015년부터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무기를 수출하고 군사 기술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CSIS가 우려하는 건이 군사 기술 이전이 제도화됐다는 겁니다. 두 나라는 2017년에 류 로드맵 포 밀리터리 코어퍼레이션을 맺어 아주 체계적으로 군사 기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우려할 거는 그냥 뭐 재래식 무기 기술 그냥 차이나에 주면 되는데 이게 러시아가요. 파격적으로 최신 Most advanced military technology를 차이나에 준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얘가 이제 수호의 35 최신 전폭기인데, 이거는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최신 기술의 전폭기 기술을 차이나에 줬어요, 러시아가. 그 다음에 이제 S-400 Air Defense System입니다. 저것도 그 당시에는 세계 최고입니다. 이 대방공 시스템이죠. 미사일. 그러니까 지대공 미사일,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400 어떤 방공 시스템을 차이나에 줬고요. 여기 이제 Mi-26 헤비 리프트 헬기입니다. 헤비 리프트 헬기는 뭐냐면은 무거운 물건을 들수 있는 아주 파워가 엄청난 헬기입니다. 보통 헬기가 아니고 이거는 아주 군사 기술이 앞서지는 못 만드는 헬기고 영화에 보면 탱크 같은 거막 들고 다니는 그런 헬기인데 Mi-26, 이 헤비 리프트 헬기를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 개발하면서 앞으로 한 200억불을 투자해 200대를 매길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잠수함 기술 이전, 항공기 엔진 기술 이전, 최신 조기 경보 시스템을 조인트 프로젝트로 공동 개발하겠다.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우주전에서 어떤 기술 협력을 하겠다고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기술 협력의 범위를 넓히고 깊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왜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이 첫 번째 파격적으로 최신 무기를 판매하고 군사 기술을 차이나에 주냐 하는 이겁니다. 이두 나라 군사 협력이 증가되는 가장 큰 이유는 2014년에 우크라이나 위기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크리미아 반도를 덜렁 먹어버렸죠. 이제 그때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세계가 러시아를 제재하고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 제재와 외교 고립에서 빠져나기 위해서 차이나가 가까워졌고, 두 번째는 지난 G7 정상회담에서 아주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국가들이 하여튼 차이나하고 러시아를 biggest threat, 그러니까 국제 어떤 질서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막 몰아붙이니까 자기들 두 나라가 왕따 당하니까, 야, 그럼 우리 왕따 당하는 길이 합시다. 그런 이제 두 번째 요인이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 모스크바 입장에서는 차이나의 무기 시장이 군침이 나는 거예요. 이 차이나가 인도와 함께 러시아 무기를 제일 많이 사는 나라거든요. 얘 약한 그 사이에 375%어치의 러시아 무기를 차이나가 샀답니다. 그 차이나 무기 수입의 70%를 러시아에 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차이나의 무기를 많이 팔아먹는 세 나라를 하면은 프랑스하고 우크라이나가 의외로 차이나의 무기를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중국 무기시장의 76%를 사실상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죠.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무기 판매가 굉장히 중요한 게 러시아 국방예산의 약 31%를 외국에 대한 무기 판매로 이제 그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중국에 자꾸 매달리는 이유는 미국의 캐치법이라는 걸 명기했습니다.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그러니까 이 미국 우방 국가들한테 러시아 무기를 수입 못하게 제재하는 겁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무기 그 수출 시장을 잊어버렸는데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게 또 차이나죠. 그 다음에 러시아도 사실 골치 아팠어요. 그 사이에 중국이 끈질기게 그 군사 기술을 해킹하고 훔치고 리버스 엔지니어링하고 막 그냥 무기 지식재산권을 막 이렇게 위반했거든요. 지난 17년간 한 500건이 이런 건수가 있었답니다. 밝혀진 게 500건이지 안 밝혀진 거 하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가 야야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냥 돈 받고 팔자 이런 식으로 모스크바가 이제 자조적으로 이제 중국에 기술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같이 파격적인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군사 기술 이전이 국제사회하고 러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첫째 CSIS 보고서에는 동북아에서 군사적 균형을 파괴하는 거죠. 중국이 굉장히 군사적 우위에서 갖고 중국 인접국과의 군사적인 긴장을 강화시키고 있답니다. 예를 들면요. 러시아가 차이나에 그 준 수호의 35 전폭기는 중국 항공전력의 획기적인 발전을 갖고 와갖고 이 수호의 전폭기를 중국 남부지방의 기지에 배치하면 남중국해를 다 커버하는 작전을 펼칠 수 있다고 합니다. 저 그림에 보시는 거지 항공기 터보팬 엔진인데 저건 아주 세계에서 앞선 최신 첨단 엔진인가 봅니다. 이 엔진 기술을 러시아가 차이나에 주니까 차이나가 저 터보팬 엔진을 중거리 폭격기에 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속거리가 이렇게 멀어지니까 태평양에서 작전에는 미국 항공모함을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하는 게 가능하다 이겁니다. 아주 미 항공모함 함대에 대한 굉장히 위협이죠. 그 다음에 그 S-400 통합 방어 시스템을 차이나가 갖추면은 또 이 시스템을 중국 해안에 배치하면은 타이완과 남중국해를 위협하고 인도 국경 근처에 배치하면 인도 북부 지역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 MI-26 헤비리프트 헬기 저걸 진짜 중국이 수백 대를 맹기를 내면은 아 중국이 지금 타이완 뭐 상륙 작전하고 무력 점령하겠다고 난리지고 파라셀군도 쌩깎고 난리지 않습니까? 저기다가 엄청난 병력 필요한 중화기도 실어갖고 이 상륙작전, 헬기 상륙작전을 감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상륙작전은 노르만디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 식으로 이제 바다에 있는 함정에서 군인이 LVT 타고 내려가고 해안에 공격하는데 요새의 새로운 두 번째 형태의 상륙전은 헬기로 이제 바다나 이 육지에서 헬기로 붕 떠가지고 상대국 적진에 이렇게 상륙하는 겁니다. 저 헬기를 가지면 이제 중국이 그런 상륙작전의 그 범위가 확 넓어지는 거고 상대적으로 타이완이나 동남아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그러면 이 기술을 막 중국한테 맞추는 러시아한테는 무슨 영향이 있느냐. 저는 스스로 파는 함정에 빠지는 러시아 엄청난 부메랑 효과하고 자충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러시아의 무기 수출을 감소시키고 러시아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장기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저런 식으로 막 최신 기술을 차이나 주면 차이나가 어떤 자체적인 군사 기술 개발 능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면 중국도 스스로 방위 산업을 육성하고 결과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앞으로 미래 무기 수입 수요가 줄어들죠. 러시아도 나름대로 이제 뭐 자기들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에는 최신 most advanced technology 차이나에 안 주겠다 그래갖고 차이나에 수출하는 건 이제 모스크바 표현을 보면 second best military system, export version 이런 식으로 이제 준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노트북이나 게임기 보면요. 뭐 보급형 프로 전문가형 이렇게 조금 다른 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러시아 나름대로 어떤 군사적인 기술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제가 생각해 그거 안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똑같은 뭐 컴퓨터 모델인데 보급형하고 전문가형이 있다고 할 때 보급형 가진 사람이
굉장히 기술적인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자기가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 차이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능력이 대단합니다. 네, 러시아의 전통적인 무기 수출국은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미국의 제재 때문에 뭐 중앙아시아 국가, 인도 이런 식으로 아주 제한적인데 이 전통적인 러시아 무기 수출 시장을 러시아 기술을 이전받은 차이나 무기가 야금야금 잠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이나가 투르크메니스탄에 저기 보면 HQ-9 미사일 시스템을 팔았거든요. 이거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데 저것도 군사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니까 러시아의 S-300 미사일 시스템을 들여다가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투르크메니스탄에 파는 겁니다. 저기 저 위에 있는 걸 잠수함은요. 차이나가 파키스탄에 판 유안급 잠수함입니다. 저것도 이 해군 전문가들이 자세히 보니까 이 러시아의 킬러 클래스 잠수함 있지 않습니까? 이 기술을 차이나가 주고 있는데 이 차이나가 킬러급 러시아 잠수함 디자인을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자기 차이니스 고유의 유한급 잠수함을 매일하고 파키스탄에 팔고 앞으로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친 프로 러시아 성향 국가인 인도, 베트남과 요즘 굉장히 관계가 미묘해지고 있어요. 왜냐면 인도는 이제 러시아의 2대 무기 수입국인데 지난번에 중국하고 휘말려서 국경 분쟁 거의 막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러시아가 차이나와 가까워지니까 인도가 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러시아에서 무기를 수입했는데 인도도 이제 슬금슬금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무기를 사기 시작합니다. 근데 베트남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은데 러시아가 차이나하고 자꾸 가까워지니까 베트남도 약간 불안하니까 미국하고 군사협력을 강화시키고 미국 무기 시스템을 들어오려고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차이나에 대한 군사기술 우위를 위협하고 궁극적으로 러시아 안보 자체도 위협한다고 그 CSIS가 말하면서 러시아에 엄청난 대가를 갖고 올 거라고 CSIS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거는 지금 뭐 푸틴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아주 짝짝꿍 사이가 좋지 않습니까? 저 미룰 관계가 얼마나 지속될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차이나와 이 소련, 러시아의 미룰 관계는 굉장히 미묘하고 복잡합니다. 국공 내전이 한창일 때 장제스 군대하고 마오쩌둥 군대 한창 싸울 때 모스크바 스탈린은 쪼개진 두 개의 중국이 차이나가 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었답니다. 이 양자간 북쪽은 마오쩌둥이 지배하는 공산주의 국가가 쓰고 양자강 남쪽은 장제에서 국부군이 지배하는 나라가 쓰기를 원했대요. 왜냐하면 중국이 통일되면 그만큼 러시아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나라 사이의 미묘한 관계는 스탈린 사후에 이제 후르츠초프가 스탈린에 대한 어떤 그 격화 운동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이렇게 보니까 좀 걱정이 되거든요. 자기가 이 차이나에서 절대 권력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소련에 대해서 야 너희도 수정주의자 다 비판하고 또 모스크바는 야 차이나, 베이징, 너희들 뭐 교조주의자라고 서로 이렇게 누가 공산권에서 가장 종주인가에 대해서 이념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 50년대, 60년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뭘로 터졌냐면 1969년에 중국과 러시아 간의 국경전쟁으로 터졌습니까? 저게 지금 뭐 몇백 명 붙는 게 아니라 몇십만 명의 소련 군대하고 차이나 군대가 우수리강 연변에서 막 대치하고 전쟁 일부 직전까지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두 나라 간의 군사적인 밀월 관계, 동맹 관계 오래 유지되고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두 나라가 추구하는 공통된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민주주의, 프리덤 이런 게 있어야지 같이 동맹 관계 오래 가거든요. 한미 동맹, 미국과 일본의 군사 동맹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킨다는 공통의 가치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 러시아와 차이나 같이 비민주적인 전제 국가에서 이렇게 밀월 관계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설명드린 식으로 시대적인 상황이 차이나와 러시아를 이렇게 밀착하게 만들었는데 이 내조된 시대 상황이 바뀌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제가 그걸 한번 역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 그림에 보듯이 2차 대전 때 세계에 나쁜 제국이 있지 않았습니까? 독일 제국, 소비에트 제국,
일본 제국, 요 세 제국 간의 이 동맹관계와 서로 배반하는 관계를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1939년에 독일과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때는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죠. 독일 제국 입장에서는 프랑스, 영국하고 싸우는 때 동부전선을 약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었는데 2년 후에 이걸 그냥 일방적으로 깨고 독일 군대가 소련으로 쳐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는 소련 제국이 독일 제국한테 한번 맞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련 제국하고 일본 제국 관계를 봐도 재미있어요. 1941년에 일본 제국하고 소련하고 중립조약을 맺었습니다. 말이 중립조약이죠. 그냥 불가침 조약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때는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어요. 왜냐면 소련 입장에서 한참 빡세게 서부전선에서 독일하고 싸우고 있는데 일본하고까지 싸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1945년 8월 8일 날 소련이 일방적으로 이 조약을 깨고 그냥 쫙 이 만주하고 우리 한국 한반도까지 서둘러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모스크바의 지도자들이 차이나가 꿈꾸는 궁극적인 군사적인 목표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차이나는 모스크바한테 군사기술 이전 받아갖고 뭐 자기 국방을 튼튼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항상 중국이 베이징이 선언하지 않습니까? 2045년까지 월드클래스 밀리터리 파워, 이걸 달리 해석하면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이 되겠다는 겁니다. 미국을 지키고. 그럼 만약 이게 중국의 군사명이 이루어지면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은 차이나고, 그 다음에 미국이 2등 정도고, 뭐 러시아는 군사력이 뭐 5등, 10등일지 모를 정도로 러시아는 전락하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자, 그럼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럴 때 제가 생각해 이제 연해죠.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키 그 지역을 놓고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이제 민감한 어떤 군사적, 정치적 긴장 관계가 생길 것 같아요. 1860년에 북경 조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약에 의해서 청나라가 연해죠. 이제 러시아 입장 극동 지역을 러시아한테 줬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베이징 안타깝죠. 그때는 진짜 청나라가 이 서구세에 찢기고 그러니까 힘이 약하니까 이건 불평등 조약으로 이 연해 지역을 줬는데 이 지도를 보십시오. 저게 이제 북한하고 이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 국경하고 이 중국 훈촌 지역 이 국경인데 재밌는 게 이 연해주 땅을 주는데 저기 동해로 나올 수 있는 중국 땅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화살표 한 대까지는 중국 땅인데 동그라미 미친데 저 딱 지역은 러시아하고 이 북한 국경하고 다 합쳐있기 때문에 중국이 진출할 수 없는 겁니다. 저거 누가 이게 북경 지역을 맺었는지 중국 대표 진짜 멍청합니다. 저럴 때 어차피 연해주를 줘야 된다면 조금이라도 다만 한 10km라도 이 동해안을 차이나가 확보해야 되는데 저것도 지금 베이징 상황도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저런 문제를 두고 이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영토 분쟁, 인도하고 히말라야에서 벌이는 영토 분쟁식으로 기본적으로 중국은 역사적인 종주권을 주장하거든요. 남중국해. 아, 연해주야말로 진짜 중국이 차이나가 역사적인 종주권을 갖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무주공산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연해주에 대한 역사적 종주권 하면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 조상인 발해가 바로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북만주 지역에서 이 나라를 세우고 몇백 년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이 역사적 종주권을 내세우면서 야금야금 살라미 전술로 러시아의 국경 분쟁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압도적으로 우월한 군사력으로 차이나가 러시아를 압박하면 러시아가 무슨 굴욕을 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온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